지금 우리 기술 투자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요게 보면 일단 1000%까지 이렇게 한번 보내는 게 보일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같이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그림을 한번 보면 2000년도에 이제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주가 자체가 이제 고가가 2080원, 시가가 이제 1208원이죠. 그러면 요번 달, 이한달 동안 이렇게 이제 크게 올랐다 이제 빠진 거잖아요. 이 월봉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일봉으로 다시 바꿔서 보면, 2000년도. 그죠? 결국에는 시가, 와, 상한가를 갔구나, 이때. 빵빵빵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였다, 그죠? 이거를 보는 이유가 이 주가의 이 세력들의 특성을 좀 알아야 돼요. 얘네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얘들은 그냥 조금 느낌이 어때요? 조금 화끈하죠? 뭔가에 대해서 점이었잖아요. 그 말은 보낼 때는 확실히 팍팍 뭐 이런 식의 그런 내부적인 부분 자체가 존재를 한다는 얘기고, 그럼 이 주가가 이제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냥 이거를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흐름을 읽어야 돼요. 주가라는 것을 어디 보조지표에 맞춰가지고 대입을 해서, 아, 여기선 상승하고 여기는 하락하고, 그렇게 해서 돈벌것 같으면 누구나 다돈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주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암기식이 아니고 이걸 이해를 해줘야 돼.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하듯이 이 주가의 흐름을 이해를 해줘야 돼. 얘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요거를 보면 일단은 거래를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 거래량이 상당히 많지. 요거 그림이 이제 대충 이제 딱 나오죠. 고가가 느껴지죠? 저가도 좀 보이고. 여기서 좀 잡아줄 수 있는 자리. 뭐, 한요 정도 자리 되겠다, 그죠? 이 정도 자리 밑으로는 과매도 구간이 형성되겠네요. 이렇게 되겠고, 좀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보고, 이 밑으로 가면 이제 과매도기 때문에 이 상당히 장기적인 부분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막 맞죠? 투매가 붙죠. 이거 빠지면서 거래량도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과매도 들어갔다, 그죠? 고가는 돌파를 못했어요. 뭐 가격적인 부분은 뭐 이렇게 이 정도 가격을 잡아보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요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1110원 뭐 이런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좀 분류가 가능하겠고, 여기서 빠졌고, 그럼 이제 고가 대비해서 1350원짜리가 2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거의 7분의 1 토막 났어요. 이런 거 보였으면 큰일 나는 거죠, 사실. 주가 이제 움직이는데, 뭐, 그냥, 평이, 그냥 이 의미 없죠. 이제 세력이, 그냥,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공의 상황이 됩니다. 급 낮고 천 양봉. 중요합니다, 여봉. 딱요 자리까지 딱 올라왔죠. 이거 과매도를 잡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딱요 자리까지 딱 올라왔잖아요. 근데 요건 딱 확인해 보는 과정이에요. 개인들이 있나 없나. 그런 걸 이제 확인해 보는 거야. 아, 근데 딱요 봉이 뭐예요? 의미가 있죠. 거래가 크게 터졌기 때문에. 요거를 매도에 대한 물량으로 해석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럼 요거는 매수가 됩니다. 매수. 무조건. 누군가는 상당한 매수세가 지금 들어와 있다. 자, 옆으로 다 튀겠죠. 이것도 중요하겠죠. 아, 이제 올라왔다.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얘네들이 뽑아내는 방법. 또한 가지는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는 방법. 그둘 중에 한 개를 하겠죠. 중요한 것은 이 1110원을 넘어가는 자리를 확인해야 돼요. 지금 과매도 구간이잖아요. 자, 아, 얘네들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다, 그죠? 이 말은 뭐냐? 빠르게 이렇게 여기까지 보내고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빵빵 튀겨가지고 한 번만에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은 결국에는 빵빵 튀겼죠? 그 다음에 빼잖아요. 빼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고생시키고 다시 한번더 올릴 때는 이 1110원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보이는 거예요. 이 거래량을 보세요. 상대적으로 여기는 거래량이 많고 여기는 적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말은 뭐냐? 결국에는 돌파에 대한 부분은 많았지만 여기에서 빼는 물량은 적다는 거예요.
매수를 한 자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물량이 훨씬 더 많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자, 고생시키는 겁니다. 의미 없어요. 아, 이미 여기서 들어와 있어요, 지금.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 590원, 뭐 600원, 요런 자리 돌파해서 올라가면 그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우리가 매수를 좀 대응을 해줘야 돼요. 유튜브니까, 아니면 녹화방송 뜨는 거니까,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만약에 저 같으면 저는 대출이라도 끼고 한번 해봅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다. 이 자리를 다시 돌파한다는 것은 의미를 상당히 둘 수 있다. 못 먹어도 고. 자, 다시 고생시켰죠. 지금 600원까지 올렸다가 지금 240원, 230원까지 뺀 거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보유자 입장에서는 미치겠지만 우리가 재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한 번쯤 튀면 강하게 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 살살 올라옵니다. 자, 요 느낌 있죠? 앞에서 요런 작은 박스를 지금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여기에서 요런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개 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쳤는데 맞고 빠져서 실패했잖아. 그럼 여기까지 빼버리면 작전 실패니까 요 중간에 한 개를 뭐 만드는 거라는 개념이에요. 쉬어갈 수 있는 우리가 휴게소 같은 느낌의 비빌 언덕을 한 개 만들어 두는 거예요. 자, 일부러 이거는 인위적인 거예요. 얘들 보냅니다, 무조건. 작은 박스 여기 근처에 지금 만들었어요, 지금. 자, 요런 식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요 봉만에 30%짜리 봉이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시세가 붙었어. 빵. 그쵸? 결국에 대출했으면 성공하는 거지. 자, 필요 없어요. 이거 조정 필요, 이건 조정이에요, 조정. 다시 분명히 보냅니다, 얘네들은. 중요한 자리를 했죠. 이 410원 나들목이라 했어요. 휴게소. 자, 간다. 어후, 휴, 안 갔어요. 아, 요번에 갑니다. 그쵸. 이제 시세가 시작된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 곧장 말아 안 올리고 밑에 이 생명선을 다시 한번 잡았단 말이에요. 잡고, 지금 요런 박스를 또 만들었다가 빵 쳤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일부러 안 보내고, 보낼 수 있었는데 안 보내고 뺐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낼 수 있었는데 안 보내고 또 뺐어요. 지금 요번에 쳤어요. 근데 그 위에 가격대는 얼마를 했습니까? 1100원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넘어갈 겁니다. 1110원까지는 들고 있어야 돼요. 얘들은 해먹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이 590원 또는 450원, 얘들이 대부분 제가 볼 때는 한 450원이거든요. 지금 얘네들 단가가. 그 450원에서 지금 3490원이 이미 뭐, 왜 450원? 450원이 잡아줘야지만 900원이 한번 쉴 수 있단 말이에요. 딱 쉬어가는 자리 딱 걸리잖아요. 요렇게. 그러니까 900원 다음에 얼마면 1800원이죠. 종가 1800원이 또 걸리네. 자, 얘들은 누군지도 알 것 같아. 그 정도로. 자, 이렇게 이제 보냈거든요. 거래량을 잘 보세요. 얘들은 이런 것들은 한 번만에 한 세력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힘든 거예요, 사실. 최초로 이걸 해먹으려고 접근했던 애 450원에 접근하고 평균 단가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1800원대에서 한번 손바뀜이 한번 크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450원에 들어왔던 애들은 1800원을 기점으로 물량을 소화하고 가는 거죠. 1800원에 또 들어왔던 애들이 존재하고 그게 여기까지 슈팅이 가능한 거예요.
그 이런 움직임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 터진 물량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이익 실현으로 요 자리 이익 실현을 봐야 되느냐, 아니면 매도로 봐야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매도로 봐야 되면 이익 실현을 봐야 됩니까? 답은 나와 있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고가 권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6일까지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뭐 나와요? 가상화폐, 가상화폐, 와. 지분 매도했다. 대주주 탁 매도를 치죠. 나쁜 놈들. 주가 올려놓고 매도 치는 거 보세요. 야, 우리 기술도의 사장 보유지분 전량 매도. 저거들은 이 뉴스 새벽 4시 1분에 나왔어. 이 진짜 나쁜 애들이죠, 사실. 야, 참, 진짜, 웬만해, 이 상도가 있기 때문에 꼭지에서 이런 식으로 안 파는데, 그래도, 뭐, 언덕에서 이런 팔고 이러는데, 얘네들은, 뭐, 다음에 다시는 이 가격대 안 올라온다는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상화폐 관련해서 15일까지 계속 좋은 뉴스 나옵니다. 우리 기술 투자가 대장주였네. 딱 그때. 뭐가 있는 것처럼 뉴스도 계속 나오죠. 특징주, 비트코인 관련주 계속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까 전에 중요한 것이 얼마였어요? 1800원, 그 밑에는 얼마였습니까? 450원. 그리고 여기 요 봉들 앞에서 있는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렸던, 그럼 요 자리도 또 중요하겠죠? 요 자리. 3500원. 3500원에 반등 나오는 거는 무슨 반등? 기술적 반등. 3500원에서 반등 나오는 건 기술적 반등. 3500원 밑에서 움직이다가 올라가는 것은 뭐다? 이건 과매도 주고 슈팅하는 거다. 이 말을 했죠. 그럼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이 봉을 그릴 줄 알죠? 이 봉, 이 봉을 주봉으로 보면 3500원 표시를 해놓고 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놓고, 자, 뭐예요? 기술적 반등. 그쵸? 기술적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당연히 끊어먹는 애들 존재를 하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끊어먹는데, 요 자리, 5800원 위로는 윗꼬리. 이 자리가 뭐다? 상당한 저항이다. 얼마? 5800원, 5900원, 6000원. 이 가격대가. 이 박스권이 지금 요렇게 걸리는 거예요. 6000원, 5800원, 뭐 6000원, 그 가격은 뭐 200원 차이 그큰게 아니니까. 밑에 3500원 선. 다음 반등은 요렇게 요까지 반등이 어떻다? 여기서는 강했는데 그 다음 반등은 약하죠. 이거는 무너지겠죠. 여기 지지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자, 반등이 어때요? 여기까지 요렇게 이러면 어떻게 된다? 이게 이리 움직이다가 툭 떨어져 버려요. 툭 떨어지면 투매잖아, 투매. 이렇게 하려면 이 별거 아닌 것 같아. 3500원에서 지금 2200원까지 빠진 거예요. 3500원, 2200원이면 59% 빠진 거예요. 만들어 가는 거예요, 또. 요렇게 요 자리 또 만들어 가는 거예요. 땅 했어요. 여기서는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될까? 매도를 해야 될까? 지금 사면 큰일 나는 자리죠,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 여기 밑에서 과매도, 단기적으로 과매도 주고 지금 한번 슈팅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3,500원을 돌파해서 요 4,000, 여기 4월 3일날 터졌던 요 자리에서 요 거래량은 이익 실현에 대한 거래량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종목군은 지금 세력의 매집가가 얼마였어요? 450원. 그 다음 가격대가 1,800원이에요. 3,500원은 뭐다? 그냥 슈팅이 이루어지면서 개인들에 의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예요.
여기는 괌에도에서 세력이 들어왔었나? 세력이 약하잖아요. 요게 다예요, 물량이. 그러면 이 물량이 이게 다기 때문에 이건 약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큰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신규적으로 어떤 놈들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상당히 약한 거죠.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는 모멘텀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거를 뭔가 만들어내기가 조금 힘든 그림이에요. 조금 안타까운 그림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또 우리 가족분들은 이런 종목을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맞아요.